바로 지구를 생각하는 1분입니다. 피디님, 우리 지구를 살리려면 뭔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물이요? 네, 우선은 텀블러랑 그리고 손수건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피디님, 일회용품 노, 다회용품 예스 모르세요? 우와, 우리 리포터님이 환경에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럼요.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단체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만나러 가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제가 찾은 이곳은 대흘리에 있는 한 텃밭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오늘 저에게 환경에 대해 한 수 알려주실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지구를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아, 네,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지구 실험실. 네, 벼락과 농부들의 네, 대의 별화십니다. 잘 오셨어요. 오, 저 농사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생태 농업을 펼치고 있는 벼락과 농부들을 소개합니다.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를 외치며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벼락과 농부들인데요. 이들이 바다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을 수 없는 데다가 수시로 몰려와 바다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구멍 갈파래가 이곳에서는 친환경 최초 매트로 활용된답니다. 아~ 마침 제가 갔던 날이 쪽파를 심는 날이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오, 네. 도와주시나요? 네. 손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내서 뿌리가 아래로 가게.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한 6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었던 씨인데 이거는 제주 이제 토종 쪽파 씨앗이고 이거는 작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심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식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깻잎? 바로 독특한 향으로 맛을 더해주는 깻잎입니다.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밭에 있는 채소들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비빔면 클럽이 오픈됐습니다. 와, 생태 농업으로 키워진 농작물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 이날은 제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채소도 팍팍 넣어주셨다고 해요. 와, 양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오이입니다. 진짜 이거는 안 따고 싶은데 오셔가지고 따는 거예요. 저 오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해요. 네, 아, 정말 귀한 대접 받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이를 한번 따볼 텐데요. 생태 농업으로 재배한 이 오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하나만 지금 났다고 해요. 유일무이한 오이. 진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먹는 것뿐 아니라 직접 딸 수 있는 기회도 저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생태농업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농업을 말하는데요. 농약이나 비료가 아닌 천적과 미생물 등을 이용해 자연과 공존하며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벼락간 농부들은 직접 밭을 일구고 비빔면 클럽을 여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 생태농업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각자 가져온 밥과 반찬,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더해 만든 비빔밥까지. 오. 아, 정말 제대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아, 우민경 씨 가서 먹방하고 오셨네. 네. 생태 농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또 있으실까요? 뭐 지금 최저시급 뭐 9천 얼마라고 했을 때 내가 2시간 일해서 19,000원을 벌어가지고 수박을 한 통 19,000원 사 먹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수박을 사 먹는 행위가. 근데 제가 이번에 수박을 키워봤어요. 직접. 네, 네. 생태농업, 뭐 유기농, 뭐 관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물을 한번 키워봤을 때 거의 한 50일 가까이가 걸렸어요. 수박 하나를 키우는데. 그 과정을 직접 느껴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가치를 판단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생태농업의 가치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게 계절에 나는 제철 채소를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른 것도 물론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저희와 같은 농법은 아니지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농산물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팀을 찾아온 이곳. 일단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건 마대자루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가득 쌓여있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는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를 줍는 작업, 그리고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작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원순환 뭐 캠페인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마대를 이용해서 뭐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든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활동을 그린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다이버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버려지는 메가마대를 재사용해 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또 만들기 전엔 몰랐는데 마대자루 자체가 살짝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 기능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마대의 일부분을 잘라 사용하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또 무늬는 제각기 달랐는데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특별한 가방이네요. 오랜만에 이런 만들기 해봤어.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텀블러 넣고 다니는 그게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는 텀블러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극인 갈 때 장갑이나 칼 같은 거, 그런 거 바닷물 닿고 네. 그런 거를 가방에 넣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 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7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이제 없으면 참 좋겠지만 쓰레기가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쓰레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쓰레기 줍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줄어야 저희가 줍는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주 임팩트 챌린지의 마지막 팀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한 카페였습니다. 얼핏 보면 카페를 찾아온 손님처럼 보이지만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분.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팀, 로컬 렉카의 박경미 씨입니다. 원도심의 매력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SNS, 쇼폼 등 콘텐츠 제작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로컬렉타 경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로컬렉타를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에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 지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활동 하시는 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로컬렉타는 로컬이랑 콜렉타의 합성어로 로컬에 있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콜렉팅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굉장히 이제 기여가 되고 계신데, 혹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팀을 결성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다 로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행복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거를 좀 수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에 있다고 아무 곳이나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로컬렉터 멤버들이 가봤던 원도심 가게들 중에서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들을 선정해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해요.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저렇게 규례차들이 다양하게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 저 전시 공간이 사실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은 SNS를 활용한 홍보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컬렉터에서는 상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름하여 원도심 인사이트 나잇. 비슷한 고민을 가진 원도심 내 사장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SNS로 활발히 소통 중인 네토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와, 다들 너무나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네, 제가 그 매장은 아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릴스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도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고민 해결은 좀 되신 것 같나요? 아, 네. 많은 부분 고민 해결됐고요. 이제 제가 상품이냐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답을 얻었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아, 예. 저도 이 가게를 이제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던 중에 노컬렉터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서 모처럼 참여해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즉 서로 이제 자영업자 특히 각 개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내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의 네. 어떤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만 해도 뭐 이번 프로그램에 뭐 거의 뭐 100%의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제주를 꿈꾸게 합니다. 제주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응원합니다.